Too much information. Program subscribe 카놀레. Let's get it, bam.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가진 태국 소녀 프레입니다. 안녕하세요. Yeah. 사디카 프레나카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레이타임 수산신문 수산신문 수수합니다. 수산물 시장에 놀러 왔습니다. 플레이가 바다라는 뜻이에요. 아 우와 오 우와 아 우와 누구야? 종리 해산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도. 태국의 새우에 대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부자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우를 먹는다. 그만큼 새우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와 엄청 커. 아 진짜 좋아. 와 진짜 좋아. 잠시만 이게 새우라고 랍스터가 아니고 새우라고. 되게 얼마나 큰 거야 크기를. 거의 제 진짜 랍스터 같은데. 와우 이거 새우가로 꿍매남인데요. 꿍은 새우, 빼남은 강. 그러니까 강과 새우요. 어, 민물새우네. 그 새우가 바다 새우가 아니고 강에서 나온 새우들이에요. 아, 똠양꿍의 꿍이 새우란 뜻이에요? 똠양꿍, 파타이꿍, 뭐꿍, 꿍, 지금 다 꿍 들어가 있는, 다 새우 들어가 있는 요리들이에요. 꿍따리 샤바라. 엄청 크지 않아요? 우와, 흥친 거기 새우. 강에서 와 저건 진짜 큰데? 오늘은 제가 먹을 새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친구들이에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절 따라오세요. 와 이거 완전 진짜 로컬들만 아는 맛이잖아. 여기 관광객이 없어요. 와. 현지인만 만드는. 진짜 현지인만 아는 곳이야. 짜파야 강이에요. 오 한강 같아. 한강 같은 존재. 짜파야. 어. 우리 이만한 거야. 빠만 기기라. 아, 빠만 80kg. 만만 야이 하나의 공. 봐도 되나? 네, 한번 해 줘. 다 보여주시겠대요. 850불에? 어,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궁금해, 이게 제일 큰. 오신다. 야, 임마! 이야! 아니, 저게 새우야. 몬스터! 야, 저 박쥐 같아, 뭔가. 다리에도 살 엄청 두꺼워. 약간 이 정도 진짜 크긴 크네요 이거. 제 팔보다 조금 더 커요.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강새우예요. 나만 파라 감. 아저씨 성돌래 가장 큰 거 두 개. 두 개? 왜 두 마리나씩? 두 마리 가장 큰 거 두 개. 저는 좀 양이 많아서 많이 먹어야죠. 끝났어. 오늘 태국 1등. 우와 맛있다. 새우는 진짜 맛은 대가리 있지. 와 찍어봐. 좋아. 와. 이 비주얼이 잠깐만 이거 장난 아닌데요? 우와! 약간 저건 랍스터네. 내장 랍스터라고. 인물 랍스터. 완전 살 새우 살. 얘네가 우와 이거 오 장난 아닌데요? 저 뭐 찍어 먹어야지 저걸. 그 내장 찍어 먹는 거예요. 내장에 팍 찍어야지. 아우 진짜 안 돼요.
와, 예술이 이게 우와,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새우 한 세 마리, 두 마리 반 합친 것 같아요. 이게 강가 새우. 아우, 맛있겠다. 우와, 우와, 네, 새우예요. 저는 사실 어디 새우든 다 똑같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완전 생생한 거 바로 느껴져요. 짜봐야 강해져 수영하고 바로 제 입 들어온 느낌?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맛이라니까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지금. 아, 새우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어요, 진짜? 이 막 너무 막 그 쫀득쫀득하고 막 그냥 쫄깃쫄깃하고 이게 있잖아요. 입에서 이렇게 터지지, 파타타타. 맞아, 빠빠빠빠빠. 이게 있잖아요. 저 다리에도 살이 있을까? 먹는 방법이 어려워. 새우에 다리가 살이 있어. 근데 보통 새우를 먹을 때 다리를 안 먹잖아요. 작아서. 아, 개, 개, 그 개개 하는 거라 다리 살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쳤어. 다리는 다리 살은 처음 본다. 새우 다섯 개 정도 고기 있는 거 같아. 럭스터를 빵! 아니야. 럭스터 아닙니까? 이거 럭스터 아닙니까? 이게 새우 다리 맞아요, 이거? 와. 새우라고요. 새우라고요. 내장부터 와, 이 내장 색깔 시울 시울해. 저것도 밥에 두 배 먼저 제 스타일로 제 스타일. 그런 다음에 자 새우 새우 이게 약간 소스 소스입니다. 잘라놓은 살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먹겠습니다. 와 예술이겠다. 어 어떻게? 내장이랑 이 태국 막걱 소스랑 완전 꿀 조합이에요. 완전 아니 이건 와, 진짜 밥도둑일 것 같아요. 혈압 없을 것 같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가야 되겠다 태국. 너 가봐야 돼요. 아예 저기에 그냥 구워서 먹어. 그렇지. 구워서 그냥. 구워서 그냥. 아우 씨. 어디야 어디가? 어디 가요? 가까이 있어 좀. 오우! 와, 너무 맛있게 보여. 저도 조금.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사디카. 와, 너무 맛있어. 코큰캅, 코큰캅. 아, 예, 예. 결표 능성 쌈씨, 결표 능성 쌈씨. 아, 누나 새우 다리를 언제 먹어보겠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쑤시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새우나 뭐 게 먹을 때는 진짜로 내가 일한 만큼 보답하지 않고 조금만 입에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게장 같은 것도 먹을 때 먹은 다음에 그 또 밥 먹고 씹었는데 이거 껍질 씹으면 뱉으면 밥까지 나오면 더 억울하잖아. 내가 하는 일하는 만큼 배로 안 내려가는데 이거는 배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여. 오 마이 갓. 감격스럽다. 아니 그 탱탱탱탱탱탱탱탱 막 흔들리는 거 봤어 이렇게. 오 마이 갓. 와 그리고 그 새우 그 내장을 찍어서 먹는다는 얘기. 새우 두 마리 합친 거. 이거는 크니까는 얘는 움직일 때 또 이렇게 더 그레이스풀하게. 맞아 맞아. 게으르게 움직이는 근육이 탄탄하지 않아서 조금만 해도 막 난리 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근육이 너무 탄탄하겠지. 많이 아니야. 근데 얘 준영이 형 진짜 야 귀엽지. 진짜. 오늘의 주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가장 강렬했던 지구자를 뽑아본다면 태국입니다. 터키지. 태국이 뭐였죠?
잠시만요. 아, 네. 세계 각국에서 지구 크리에이터들이 찍어온 지구짤. 지금 채널A 지구인 라이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고요. 일주일 안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면 지구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 온 국민이 팔로워가 되는 그날까지 지구인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안녕! 네.